자, 이번 시즌 루키 문정민. 아, 어제까지 정말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오늘 8 오버파 기록하면서 그래도 마지막 홀에서 잘 붙였습니다. 문정민은 버디 퍼시에요.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브레이크 있어요. 문정민 마지막 골 버디로 마무리합니다. 문정민 선수도 오늘의 첫 버디가 마지막 홀에서 나왔네요. 전반에 너무 힘들었네요. 네. 참 뭐. 원래 거리가 많이 나는 선수들이 파5에서 강한데 오늘 네. 문정민 선수가 파5홀에서 스코어를 많이 잃었어요. 김지영의 파펫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확실히 거리가 있는 나가는 선수들이 과감하게 플레이를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샷 미스가 나면은 난감한 상황들에 자주 봉착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죠. 리스크가 크죠. 네. 한번 미스하면. 자, 하민송도 아, 티샷 미스가 났네요.